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고발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고발한 지 3년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번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영호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3년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해당 의혹은 2017년 9월 당시 산업부 담당국장이 산업부 산하인 발전4사 사장을 불러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네 곳의 사장들도 압박해 사표를 받아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의혹으로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당시 운영지원과장과 혁신행정 담당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정권 에너지 정책을 총괄했던 고위 간부 전원을 교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뒤 발전4사 사장 중 일부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산업부 관련 의혹도 법리 검토를 거쳐 압수수색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